다음 소식입니다. 장례식을 치르면서 조의금 배분을 놓고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덜어 있지요. 생활서 법률 오늘은 조의금을 법적으로는 어떻게 배분하는지 이상훈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삼형제 중 첫째인 회사원 김모 씨는 최근 모친상을 당했습니다. 장례 비용으로 4천만 원이 들었고 조의금은 7천만 원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대기업 직원인 큰아들 김 씨에게 6천여만 원의 조의금이 들어왔고 다른 두 형제는 100에서 200만 원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장례를 치르고 조의금을 나누는 과정에 형제 간 다툼이 생겼습니다. 나머지 두 형제는 조의금을 형제 수대로 3등분하자고 했고 반면 큰아들 김 씨는 조의금은 결국 낸 사람에게 돌려줘야 할 빚이라서 나눌 수 없다고 한 겁니다. 대법원은 지난 1992년에 장례 비용에 쓰고 남은 부의금은 공동상속인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형제들이 균등하게 나누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다툼이 생기는 원인은 조의금이 부모의 사망으로 인해 생기는 돈인지 자식들의 인맥 때문에 생기는 돈인지를 놓고 의견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사망으로 인해 생기는 돈이라고 보면 조의금은 상속금이 되고 자식들의 인맥 때문에 생기는 돈이라고 보면 조의금은 일종의 빚이 됩니다. 형제 간 사이가 좋지 않고 조의금의 액수가 많을수록 분쟁이 더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균분한다는 명확한 기준이 있는데도 조의금 문제가 계속 불거지는 이유는 법적 기준이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조의금의 분배 문제를 법대로 하기에는 야박하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내가 뿌린 돈 내가 가져가겠다는 태도보단 유족을 위한다는 조의금의 원뜻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